2018년 3월 28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을 살펴볼 텐데요. 모든 종합일간지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네, 여전히 신중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을 추정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길 오른 방중열차 김정은 추정. 이게 제목이고요. 국민일보는 김정은 전격 방중, 시진핑과 정상회담. 한겨레는 김정은 전격 방중, 시진핑과 첫 정상회담.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고위급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대세가 됐어요. 집권 후 처음으로 나라 밖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 개선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김정은 시진핑 초청으로 중국부터 갔다. 중앙일보. 김정은 트럼프보다 시진핑 먼저 만났다. 한국일보. 미국과 핵담판 앞두고 시진핑 만난 김정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이번 달 중순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김정은 중국서 시진핑 만났다. 북중 신밀월 세계일보 북한과 중국 한반도 비핵화 관계복원 논의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김정은 시진핑 만나 북핵판 흔든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은 역대 최악이었던 북중관계를 개선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판을 흔들려는 의도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광고 후에 김보영 아나운서와 오늘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두 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정대근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과거사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KBS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는 조선일보 방사장에게서 접대와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요. 이에 2009년 경찰은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만 기록된 인물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경찰은 방상훈 사장의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며 장자연 씨가 스포츠조선 사장을 방상훈 사장으로 착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자연 씨가 서울 청담동 중식당에서 스포츠조선 사장과 식사를 가졌는데 이 인물을 방상훈 사장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 수사에서 스포츠조선 사장은 장자연 씨와 만난 식사 자리는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주재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김종승 대표 역시 중식당 모임에 방용훈 사장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시 수사팀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방용훈 사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수도방위사령부가 시민들을 상대로 발포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청와대 경비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신체 하단부, 즉 다리를 사격하라.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는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 이런 제목의 문건을 대외비로 작성했습니다. 시위대가 청와대 경계지역 진입을 시도하면 비살상 무기로 우선 저지하고 저지가 불가능하다면 예비대를 투입해 검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건에는 시위대가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때에는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고 나옵니다. 비무장 시민을 향해 군이 총을 쏘는 상황까지 대비했다는 점에서 큰 파문이 예상되는데요. 군이 5단계의 총기 사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소방사의 총기 사용 규정은 1단계 구두경고, 2단계 공포탄 공중사격, 3단계 실탄 공중사격, 4단계가 신체 하단부 사격, 마지막 5단계가 조준실 사격인데요. 수도방위사령부는 1, 2, 3단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4단계 신체 하단부 사격만 언급한 것입니다. 국방부 감사 간실은 병력 증원과 총기 사용 관련 부분에 위법한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재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BC 보도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떠돌던 30대 남성이 공소시효를 약 60일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었던 이 남성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가 체포됐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남성 이모 씨는 2013년 월세를 내지 못하자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예비군법상 거주지를 옮기면 2주 안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이모 씨는 2013년 5월에 수배됐습니다. 경찰은 4년 넘게 이 씨를 추적했지만 이 씨는 구로구 곳곳에서 노숙생활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구로역 근처를 서성이던 이 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신원을 조회해 예비군법 위반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달아났지만 경찰이 5분 동안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수배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석유와 가스 분야에서 모두 27조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한국과 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왕세제는 신규 유전 탐사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을 반드시 참여시키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내내 실권자인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최측근인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에게 석유와 가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약 27조 원 규모의 신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사저인 바다궁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한국은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있다. 언론과 SNS에서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관계는 공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공수 130기 공수 특전단 출신 대통령입니다. 아크 부대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강한 군대
지휘받는 군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대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크 부대의 존재로 인해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또 형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립니다. 입각 당시 다주택자였던 장관과 장관급 강요 9명 가운데 6명은 집을 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정부가 주택 투기가 과열됐다고 보고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인데요.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장관과 장관급 강요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외교부 관계자와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모두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팔기 어려운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장관과 장관급 강요 가운데 실거주 목적의 주택 한 채 그리고 작업실로 사용 할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며 매각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 장관 가운데 한 채를 매각하려고 내놓거나 실제로 판 사람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상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현리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세 명이었습니다. MBC 최승호 사장 체제 이후 언론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MBC 김세희 기자와 MBC 출신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그리고 박상후 전 MBC 부국장을 자유한국당이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좌파 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를 꾸린 것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자신이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배현진 위원장이 MBC 뉴스를 진행할 당시 MBC 뉴스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김재희 MBC 기자는 MBC 제3노조인 MBC 노동조합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제3노조는 MBC 제1노조인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성향의 노조입니다. 어제 회의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한 리포트로 논란을 만들었던 박상후 전 MBC 부국장도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MBC가 국민의 방송인지 언론 노조의 방송인지 분명히 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세희 MBC 기자와 자유한국당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저는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무려 80여 명의 기자들이 마이크를 빼앗겼습니다. 바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만을 위한 코드 방송을 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로만 채워진 MBC 뉴스, 이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현 정권의 공공연한 블랙리스트입니다. 언론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고 끝까지 방송 현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신대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폐, 부역자라는 오명을 다시는 씌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건설의 매각 주체는 대주주인 KDB 산업은행인데요. 대우건설 매각에 실패한 산업은행이 임직원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모로코 프로젝트라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해 약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호반건설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포기했고 매각 절차는 공식 중단됐는데요. 매각 실패 이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내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는 허망했습니다. 손실을 제때 회계에 반영했으니 산업은행 임직원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에는 대우건설의 해외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해 매각 실패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정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로코 현지에 검사원이 있었고 발전소 이상을 호반건설 측에 알려 인수 의사를 재확인할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 인수 합병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해외 부실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모른 채 했다면 사기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 서비스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의 통화, 문자 내역을 몰래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 역시 안드로이드폰 이용자의 통화, 문자 내역을 몰래 수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주소록에 담긴 연락처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면 음성통화 내역은 물론 문자메시지 내역까지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아이폰과 달리 안드로이드폰은 주소록과 음성통화 내역 그리고 문자메시지 내역 데이터가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다. 주소록을 공유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딸려온다. 일부러 수집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페이스북의 설명대로라면 카카오 역시 안드로이드폰 휴대폰 이용자의 통화 문자 내역을 몰래 수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통화 문자 내역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수집해 저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는 모든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관리된다. 수입한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6개월 동안 실무 수습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전원을 사법연수원에 보내 실무 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법인 로펌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해온 수습과정보다 심화학습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종사자 다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방안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변호사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그야말로 연수원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감정적인 반응도 터져나오고 있어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사이에 갈등으로 번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민 파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시의 정책과정 초청연설 작년 2월 27일 국민의당 입당을 차단당한 장성민 전 의원이 연설로 나서는데 제가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후보 경선에서 민주주의를 한번 해보자 치열한 경선을 하고 경쟁을 한번 해보자 무서워서 당의 문을 닫아버려 입당을 막아버려 대한민국 평당원이 입당을 못하게 하고 할 만큼 문을 닫아버린 정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박정희 정권, 전두환 독재 정권 시대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경선하기가 무섭고 경쟁하기가 두렵다고 정당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정당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헌법을 어깁니다. 민주주의를 어깁니다. 정당 정치를 파괴합니다. 새 정치를 헌정치로 만들어버립니다. 안철수는 전혀 뜰 수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5%, 6%에서 쭉 가다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대세가 이렇게 몰리면은 틀림없이 중도 하차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보 쪽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정권교체의 기회가 왔는데 분열을 하게 되면 혹시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이 분열로 인해서 모처럼 맞은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실패했다.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지탄으로부터 안철수는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남의 갈망도 열망도 매물로 내놓게 될 것이고 국민의당도 매물로 내놓게 될 것이고 안철수 정치도 거기서 끝입니다. 이미 안철수 정치는 평당원 입당을 막는 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입당을 불허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게 맹공을 퍼부은 장성민 전 의원.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영입 대상자로 환대받고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장성민 전 의원을 영입하는 등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장성민 의원님 같은 전문가들이 우리 당에 오셔서 함께 토론하고 큰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자들은 의아한데 국민의당 시절에 한 차례 입당 불허 결정이 났었는데 그때와 지금 뭐 상황 변화가 있는 건지 5.18 탄핵 발언으로 입당이 불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그 내용들도 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평가받을 만한 발언들이었나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내용들도 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종편 채널 TV조선은 탈북 인사를 출연시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북한의 특수군 출신이시죠? 예, 예.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북한 특수군들이 땅굴을 통해서 예. 침투를 했었던 적이 있다. 이 예.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파가 컸고 사실 논쟁거리가 많았는데요. 사실입니까?
그건 100% 사실입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대거 침투해서 일개 대대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TV조선은 하루가 더 지나서 뒤늦게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회원들이 해당 프로그램 폐지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이들 방송과 관련해 민주당은 제재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고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및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장성민 전 의원은 5.18 폄훼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JTBC 어제 보도는 폄훼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못 봤고 당시 방송 진행자였던 장성민 전 의원이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북한의 특수 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한 겁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 피, 알! 네? 어디라고요? 네, 피, 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 친구 들고 가야지. 술 친구면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 친구미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 친구 인정했어. 오빠도 한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 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 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어.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 정, 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결정했네요. 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을 이데일리가 어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 이후에 검찰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됐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할 기회가 드디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뭐랄까요. 우리 시민들이 20만 명 넘는 분들이 청와대 청원을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시작점에 다시 돌이켜보면 추미애 대표가 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추미애 대표가 이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에서 벌어진 미투운동에 대해서 이제 격려의 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장자연 사건을 언급했던 것이 올해 초의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좀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을 했고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고 장재현 씨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권력에 의해서 여성이 피해를 입고 그 여성이 목숨을 내놓는 방식으로 아주 공개적인 방식으로 권력자들의 치부를 폭로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급하게 덮였다라는 것이 뭐 모두의 평가인 것 같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다는 점은 고인의 영령이 이것으로 달래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정말 우리 국민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뿌리를 할 수 있고 원조를 할 수 있는 이 문제부터 매듭을 풀어야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의 미투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 본 의미로 짚어도 되돌아가 보면 권력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피해자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서 지금까지 억눌려와 있던 그 관계를 청산하라고 가해자를 뭐 여론 및 사법기관이 압박하고 단죄하고 그 사실을 밝혀가는 과정을 쭉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 장재현 씨의 행동은 고인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만 어쨌거나 온몸을 던져서 권력의 치부를 폭로했던 사건이고 성환종 씨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이 본인의 목숨을 던지면서 진실을 폭로한 것은 그 진실을 그대로 좀 봐줘야 하는데요. 두 사건 전부 다 고발자들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아, 그 사람들은 뭐 잘못 알고 죽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좀 얼버무렸던 그런 적폐, 과거의 적폐들을 이번 기회는 꼭 해소할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권력자들이 없었다면은 금방 규명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당시에 언론사 사주의 이름도 거론이 됐고 여러 정치인들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 걸로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피해를 봤던 다른 증언자들, 즉 장재현 씨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 똑같은 접대의 압박을 받고 했던 사람들의 증언도 그 당시에 나왔었고 그 대표가 장재현 씨가 말을 듣지 않는 이유로 병으로 후려친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이 방증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엔 아마도 그냥 사건은 아무것도 없이 덮을 수 없으니까 가장 약한 부분인 별 탈 없이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는 기획사 대표에게 아주 작은 정도의 사법 처벌을 한 것으로 고인이 목숨을 건 폭로를 덮어버렸는데요. 예. 이번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것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비리와 문제들도 같이 드러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우리 서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 폭로에 이어서 검찰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가해자들인 최규열 현 의원이죠. 당시 검사도 그렇고 안 검사도 그렇고 지금 불러다 조사 한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뭐 본인들에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순간에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태연하게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그냥 수사를 유야무야 덮고 자꾸 사건을 연기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전 보고도 믿겨지지 않고 이런 상황들 고려했을 때 장재현 씨 사건에서도 아마도 가해자 중에 그런 뭐 사법기관이라든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 지우기 어렵고요. 예. 당시에는 뭐 아주 공생관계를 잘 유지하던 조선일보 사장이냐 스포츠조선 사장이냐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이번에 한번 들춰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해야지만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고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다른 생존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또 다른 권력자들의 만행을 폭로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뭐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던 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살려면 뒤집어야죠.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겠나 싶지만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쨌거나 이번에 검찰이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한 기관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입어야 할 피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국민들의 신의를 이미 거의 잃어버린 상태고 최근에 뭐 박근혜 정부의 적폐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벌였던 국정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조금 박수를 받고 있는 중인 건데요. 그러한 사실을 망각을 하고 이번 사건을 또 유야무야 덮는다면 저는 검찰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 방법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장재현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처벌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수사하던 당시에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복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사용해서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막았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은 처벌하지 않을 권력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의혹을 받았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면은 조선일보 방사장도 재조사하는 겁니까?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복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법적으로 절차를 따져 묻고 이미 수사 기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저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만 공개하지 않은 수사 내용이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를 다 들추어 보는 것만으로도 진실의 많은 부분들을 파헤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련자가 나온다면 그것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조사를 다시 받아야겠죠. 지금 과거 사위가 지난달 6일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선정했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김근태 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예. 그다음 2008년에 있었던 PD 수첩 사건, 그리고 또 잘 아시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그리고 또 검찰 19조 김학의 차관 사건 등 12건을 발표를 했고요. 예, 예. 이번에 이제 장자연 사건하고 KBS 정현주 사건 아시다시피 KBS의 말 같지도 않은 배임죄를 정현주 사장에게 씌워서 결국은 고법대법을 다 무죄를 받아냈던 사건 그다음에 이제 용산 참사 사건 등을 이번에 좀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예. 이 모든 사건을 보면 이제 두 종류인 겁니다. 상대방이 약자이고 진보 진영이면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운 것이고요. 자기 편일 경우에는 있는 죄도 덮고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전부 다 검찰이 하는 방식은요. 하다가 말고 덮는 건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법이라는 것은. 예, 예. 끝까지 파헤치는 것은 합니다. 파헤친 다음에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놓고 딜을 한 거죠. 권력자들과.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 관련돼서도 이미 많은 부분 수사가 됐을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다만 그들이 권력자들과 거래하는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공개할지 수위를 정하고 그런 수위에 맞춰서 처벌의 수위를 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기록들을 다시 정직하게 꼼꼼하게 검토하기만 해도 저는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고 보고요. 그런 것에 기반해서 누가 사건을 덮으려고 했는지라는 주체, 즉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 권력에 협조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것,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검경 내부에서 협조자들까지 전부 다 발본색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부와 행정부 사법부를 믿어야 자기 하는 일에 집중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건이 날 때마다 그 분야의 최전문가가 돼서 다 따로 공부를 하고 자기들끼리 자료를 돌려보고
국민들끼리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없게 하려면 그런 국민적 에너지 낭비를 막으려면 이번이 저는 절호의 기회고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잘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그 방사군 사장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를 했고 한 시간도 넘기지 않았던 조사 시간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하모 스포츠 조선 전 사장을 방 사장이라고 잘못 이야기했다. 고인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하전 사장은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한테 아 나는 아니다. 나한테 덮어씌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 발본색원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조선일보 말씀하셨는데 조선일보란 회사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요. 조선일보란 언론사의 논자에 대한 공격도 아닙니다. 제가 삼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삼성이라는 회사를 없애자라고 공격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삼성이라는 회사의 경영진 혹은 소유주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일이고 이것이 기업을 바로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 사장에게 혐의가 있다면 그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조선일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 점을 좀 자꾸 헷갈려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조선일보라는 언론사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뜻이 앞으로 마타도어를 퍼뜨려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회사와 소유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소유주가 문제가 있다면 소유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소유주가 문제 있다고 제가 기업을 다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국 이번 수사의 핵심은 조선일보 방사장 연루 여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장자연 씨에 대해서 접대를 하게 만들었던 인물들 인물들에 대해서는 뭐 대략적인 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접대를 받았던 자들이 누군지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미투운동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런 심판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장자연 대충 넘어가고 유야무야 시키고 뭐 그런 다음에 미투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뭐 미투운동이 어느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느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가 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피해자가 용기 있게 앞에 나서서 권력자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번 수사만큼은 좀 매 눈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달밤 체조? 노회찬의 정청래 김용민이 나와? 주진우한테 런닝 개런티? 이거 빨갱이 영화네. 네이버하고 비밀 폐쇄시켜. 상영 못하게.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선일보에서 미투가 나왔다. 이 보도 상당히 주목됐는데요. 네.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어제 이데일리라는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예.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 12월 출범한 조직이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제 과거적폐를 청산을 해야 뭐 국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우뚝 설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출범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고 장자연 씨 사건도 재수사를 검토한다 뭐 이런 보도는 지난해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이게 한 차례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가 어제 보도로 다시 뜬 것이죠. 예. 기사를 보면은 이 과거사위원회는 2009년에 고 장자연 씨 사건 그리고 2008년에 KBS 정현주 사건 그리고 2009년에 용산 참사 같은 뭐 사건 수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이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1차 선정됐던 거는 장자연 씨 사건이 빠져서 얘기가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1985년 김근태 의장 고문 사건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요. 그래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이제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좀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역시나 계기가 만들어진 건 뭐 전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힘인 것 같고요. 또 재수사 청원 20만 명을 넘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사건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려서 법적으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예. 최소한 이 사건이 원칙에 맞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죠.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진상 규명이 뭐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조선일보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조선일보에 미투 폭로가 있었어요. 예. 조선일보의 A 기자가 이 후배 기자를 성추행한 건 때문에 대기 발령을 받았다라는 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김도영 기자가 조선일보 쪽에 확인을 했는데 뭐 그 결과 신고가 접수가 됨에 따라 이 사내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터졌고 내부에서 조사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대기 발령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진 않았지만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인 게 일단 언론계에서 지금 좀처럼 미투가 터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위계질서가 굉장히 강한 좀 언론사 조직의 특성상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관련해서 꽤나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좀처럼 미투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는 많이 하는데요. 예. 그래도 이 조선일보 노조에 따르면 이 미투 폭로를 고심하고 있는 제보자가 더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 노보에 글이 실렸던 것 같은데 예. 자신을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피해자가 인내하고 살아서이지 사내 성추행, 성희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해요. 예, 예. 또 다른 피해자도 있는데 그분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일단 앞에 그 말씀드린 사건으로 돌아가서 예. 가해자로 지목된 A 기자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규가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아규,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논쟁이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회사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회사 결정이 나올 것이다.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사 결과야 뭐 곧 나올 테고, 근데 뭐 조선일보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가하지 않도록 잘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조선일보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외부로 알려진 게 뭐 저희 보도로 이번이 좀 처음이고. 그래서 조선일보가 내부에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성추행, 뭐 성폭행 이런 관련된 조사라는 게 상당히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과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없도록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예. 그리고 또 추가로 폭로가 이어질지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규가 있다. 무슨 악유가 있다는 건가요? 그 자기는 성폭력이 아니라 뭐 연애를 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거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조선일보 쪽에서도 뭐 이게 뭐 피해자가 걸려 있는 문제기도 하니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역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유통되는 흑소가 바로 아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했어요 처음에. 예. 이쪽이 굉장히 밝으시네요. 음식의 이름은 아주 제가 귀가 밝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예. 아니 근데 하여간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권도 있고요. 서서히 조선일보에도 미투의 바람이 미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조선일보가 미투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논조를 펴왔기 때문에 뭐 한 입으로 두 말하진 않을 거라 기대하면서 향후 대처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에는 또 사장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방상훈 사장 지금 뭐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논란의 주인공인데 이번에 또 검찰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봐주기식 수사 이건 아예 스스로 거부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아야 하겠죠. 근데 뭐 전에 김수민 평론가가 했던 말이긴 한데 이 보수 진영에서는 미투 폭로가 나오면은 바로 꽃뱀으로 모신다는 그런 나쁜 문화가 있다고.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미투가 무풍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냥 덮어버리고 피해자를 묻어버리는데 급급하니까 뭐 그쪽에서는 사실 이런 뭐 진보 진영 뭐 이쪽에서는 뭐 피해자 같다는 얘기를 하면 분명히 지지해 주시는 사람들도 있고 양태가 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뭐 이런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언론사 관련해서도 이런 성추행 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설령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결국 그만두고 가해자는 계속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좀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은데 언론사들이 보도를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뭐 추상같이 쓰지만 정작 이제 자기 내부의 문제를 원칙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요즘 직장 내 성폭력 방지 교육도 있다고 나는데 그런 교육이 뭐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절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도 몰랐던 사람들은 눈이 뜨이는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사람 존중 문화가 우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언론사들 보면은 어디 사람을 존중합니까? 뭐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 얘기 나왔을 때 야 언론사는 그게 실현 가능할 줄 아니? 이렇게 다들 반응하잖아요. 이렇게 인권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뭐 상대방의 수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둔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 존중 문화로 가지 않고서는 언론사 내의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자가 퇴근이 어딨어 막 이런 말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최남수 씨 근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 예, 예. 요새 그 YTN 최남수 사장이 언론들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들을 고소를 하거나 뭐 기사 삭제를 압박하는 뭐 그런 식인데 예. 얼마 전에 저희 뭐 김도현 기자도 소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처음 있는 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전 정부 때는 뭐 MBC를 비롯해서 주요 언론사들로부터 자기들 비평했다고 비판했다고. 이걸 갖고 이제 소송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때는 뭐 소송에서 뭐 이겼다 졌다 막 이런 결과가 딱 나오면은 저희가 그게 어떤 소송인지 기억을 못했어요. 소송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근데 뭐 MBC가 이제 최승호 사장이 들어선 이후에 잘 해결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어쨌건 이 최남수 사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없었던 일을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서나 있었던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셈이죠. 예. 저희를 상대로 건 소송은 이 한일 역사관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이게 그만 설명드리고 싶은데 최남수 사장이 초송을 걸어가지고 이게 본의 아니게 기사를 설명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최남수 씨가 이 머니투데이 방송 그러니까 MTN 사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한 기업체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사과하라는지 모르겠다라고 발언을 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보였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남수 씨가 저희한테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걸면서요. 언론인이자 언론사 대표로서 신뢰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디어오늘하고 이제 김도현 기자가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도 같이 고소를 했고요. 예. 언론인이자 뭐 언론사 대표로 뭐 지금 신뢰가 남아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건 뭐 저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는 사생활이라 저는 뭐 소개시켜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아, 이게 자꾸 소송을 걸으시니까 이 기사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미디어스 기사 내용이 뭐냐면, 최남수 사장이 MTN 보도본부장 시절에 한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남수 사장이 이 사람과 6개월간 동거를 했고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연락을 끊었다라는 것이 이 여성분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 여성분은 미디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최남수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매도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요. 예. 결혼을 안 한 줄 알고 막 꼬리치더니 뭐 알고 보니 뭐 유부녀였다 막 이런 식의 음해를 했다. 예. 라고 이제 하는데. 아니, 그런 발언을 최남수 사장이 한 거예요? 이 여성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최남수 사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MTN 내부에서도 그렇고 뭐 이때 이 최남수 씨가 뭐 트위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파워 트위터리안이었는데 트위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뭐 알고 막 지내나 봐요. 근데 그래서 이 여성분도 이 최남수 씨가 트위터를 통해서 만난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트위터를 같이 하면서 뭐 친하게 지냈던 사람한테도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 여성분의 주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 최남수 사장과 이 여성분 모두 이 관련 트윗을 지어가지고 둘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볼 수가 없었는데 다만 최남수 사장이 이 여성과 헤어진 그 주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요. 예. 다시 교회 앞에 섭니다. 그동안 쌓은 크고 작은 얼룩들을 회개하고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려 합니다. 뭐 이런 트윗을 남겼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여성분이 이 트윗을 리트윗을 하면서 상처와 죄는 다릅니다. 라는 그런 이제 글 하나 이제 짝이 남긴 게 이제 유일한 두 사람의 그 기록이라고 하는데 예. 최남수 사장은 이 여성분하고 동거를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내의 뭐 게시판에 글 올려서요. 결혼 생활이 평탄치 못했다가 사실상 이혼까지 간 상태에서 그런 시기였고 본인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다른 여성을 만났고 뭐 힘든 시기를 서로 위로하면서 동거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다만 이 미디어스 기사에 대해서는 사장 내쫓기가 목적인 공익을 상실한 글이다. 기사가 아닌 정략적 음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팩트라는 점은 인정을 했고 이 팩트 보도가 의도성이 있었으니 그 의도성을 명예훼손죄로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것 같아요. 하, 근데 언론 보도가 팩트에 기반해서 쓰였다면은 이거 기본적으로 보호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팩트에 의해서 쓴 거면 뭐 위법성이 뭐 조각이 되는 거고. 예. 이 최남수 사장은 YTN 사장이잖아요. 이 YTN에는 분명히 뭐 공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고 예. 또 정부와 관련된 그런 이제 공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고 언론사이기 때문에 예. 뉴스 전문 채널 이쪽 사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좀 검증의 대상이 돼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예, 예. 뭐 어쨌든 이 최남수 사장은 미디어스에 대해서도 이 민형사 소송을 모두 다 걸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스 보도를 받아 쓴 경향신문에도 압박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하고 뭐 경향신문 쪽 얘기를 들어보면 보도 다음 날에 이 YTN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경향신문 쪽에 연락을 해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한다. 미디어스 기사에 소송을 걸 예정인데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경향신문에도 소송을 걸 것이다. 내용 전체가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네, 하여튼 YTN 사장이 공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건데 뭐 물론 보도로 인한 뭐 억울함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억울함 때문에 뭐 언론사를 상대로 뭐 소송을 걸 수는 있는데 근데 좀 이 경우라고 하면 이 YTN의 돈을 뭐 지금 1원이라도 써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보도들이 YTN을 공격하는 보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YTN의 사장인 최남수를 지금 뭐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온 거니까 예, 예. 본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이제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소송이 YTN 측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뭐 이 돈을 최남수가 냈는지 YTN에서 냈는지 뭐 그거는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향신문이 이거와 관련돼서 보도를 하면 YTN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대응을 하는 이런 걸로 봐서 YTN에서 소송을 뭐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좀 하나만 조금 더 덧붙이면 예전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제보자를 이 삼성이랑 연결시킨 것으로 알려진 예. 유재웅 전 YTN 기획조정실장
이분의 아내분이 이 김재련 변호사라고 해요. 네. 근데 이 김재련 변호사가 YTN 기자 다섯 분을 상대로 소송을 거셨더라고요. 이게 왜 소송을 거냐면은 이 류재용 전 실장이 이 사회부장 시절이던 시절에 당시 사건팀 막내였던 이 15기 YTN 기자 다섯 명이 성명을 내가지고 최남수 사장하고 류재용 전 실장을 비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 뭐 삼성과 제보자를 연결시켜줬다 뭐 이 논란이 좀 불거지자 사실 그거 외에도 뭐 굉장히 류재용의 문제점이 많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뭐 그거는 예전에 김현민 브리핑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 그 YTN 기자들이 낸 성명 가운데 김재련 변호사를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관련 내용이 허위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이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거론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니까 YTN 15기 기자들이 2015년 6월에 일본군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그 일본 사죄 선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이거를 취재를 했는데 당시 이를 취재한 그 임성호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 녹취를 넣으려고 했는데 당시 류재용 부장에게 가로막혔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김재련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15기 기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성명을 쓰면서 공교롭게도 당시 류재용 부장의 아내인 김재련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관련 업무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권익진흥국장이었다. 예. 이후에는 졸속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이사까지 지냈다라는 대목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허위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 권익증진 국장이었고 뭐 화해치유재단 이사까지 지낸 게 허위인지 아니면 뭐가 허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YTN 기자들을 단체로 이렇게 고소를 하셨고요. 이 YTN 기자분들은 뭐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김재련 변호사가 말이죠. 일전에 그 저희가 그 관훈 나이트클럽에서 유재용 실장에 대해서 박진수 언론노조 YTN 지부장 모시고 이야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에게 반론권을 제안한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 반론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행사하겠다는 건데 아니 김재련 변호사가 뭔데 나와서 반론권을 행사합니까? 또 관훈 나이트클럽은 이미 끝났는데 근데도 뭐 하여간 그 반론권 행사를 위해서 프로를 다시 하든지 뭐 하든지 장을 마련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유재용 실장이 나오면 방송한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했던 게 류재용 실장에 대한 얘기 아니었나요? 아니 김재련 변호사가 유재용 실장 부인인지도 몰랐지. 뭐 김재련 변호사라는 존재 그렇죠. 자체를 몰랐어요. 저희가 뭐 모르는 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여하간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나와서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해서 안 된다. 이랬더니 뭐 일부러 피한다는 식으로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 아주. 독특한 분이네 싶었어요. 그런데 왜 본인께서 나와가지고 반론을. 본인이 이제 법률적 대리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법률적 대리인의 특수관계인이면은 그게 적절합니까? 그리고 YTN 내부의 문제와 관련해서 왜 YTN 내부 인사도 아닌 분이 그걸 해명한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재용 씨가 나온다 그러면은 민동기 정상근 저 불러서 다시 하겠습니다. 뭐 어떤 형식으로든. 아니 저는 바쁩니다. 바빠요? 왜 피해? 일을 다 보내놓고. 어? 아니 일은 박진수 지부장을 불렀어요. 아 그런가요? 출연료 좀 더 네. 드리고. 선입금인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류재용 실장 나오면 박진수, 민동기, 정상근 저 불러서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유효합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수사 선상에 올랐던 17명 중 한 명인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돈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백 없어도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착하게만 살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착하게 살긴 아픔이 너무 많아요. 네, 이런 가사를 떠올리면 자꾸 장자연 씨 생각이 납니다. DJ DOC의 비걱 비걱 잠깐 듣고 올까요? 매일 밤 9시가 되면 난 뉴스를 봐요. 코미디도 아닌 것이 정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말뿐이었죠. 이제 바꿔야 해, 우리가 바꿔야 해요. 누가 바꿔줘요 하며 기다리면 안 돼요. 힘없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그렇게 비겁되면 세상은 돌아가요. 비겁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무니칸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무니칸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무니칸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 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긋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쥐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솔렘 팩트님, 정선태 교수님이 베트남과 제주 4.3 사건, 거기에 거창 사건까지 이야기해 주시니 눈물이 납니다. 제가 거창 사람이라 더욱 와닿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학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심플라이프님, 아는 삼성 사람이 이완배 기자의 북 콘서트에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 자체가 압력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